근데 국민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우울하니까, 이제 좀, 에너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생동감을 갖고, 또 허경영 하면은 그 희망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또 실제 음악을 들으면 건강해지고, 실제 음악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쿨미 곡은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정통 갱스터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노래는 후크송 개념인데요. 굉장히 가사가 반복되고 아마 한번 들으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딱세 번만 들으시면은 잘 때도 생각나고 하루 종일 그게 그냥 머릿속에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저게 내 목소리입니다. 여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나야 나.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우선 그 허경영 씨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출소하셨다고 그 소식을 듣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한번 뭐 해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 굉장히 재밌는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도 잘 될 듯 하다가 추락하고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오리무중이 되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음악으로 현 정부를 도와주는 거죠. 국민들에게 생동감을 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세계 정치가 지금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니까 뭐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고 싶어도 뭐 정부가 잘 하려고 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불만이죠. 이럴 때 좀 희망을 주자. 그래서 음악으로 뭐 좀 기쁨을 주고 또 건강도 주고 이러자는 거죠. 콜미가 그게 에너지인데 거기에 허경영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예, 허경영을 불러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넌 그 아주 그 가사 자체가 전부 에너지와 연관이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를 몰라요. 정치는 예술인이 정치를 더 잘 알아요. 국민 일반 국민이 정치를 더 잘 알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더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국회 안에서 정치를 잘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산 속에 있는 자는 산을 볼 수가 없어. 똑같습니다, 그게. 이와 같이 정치를 잘 알려면 문화 예술을 잘 알아야 돼. 정치를 잘 알려면 문화 예술을 잘 알아야 되고, 국민들의 애환과 이런 대중가요나 이런 문화가 어떻게 콘텐츠가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걸 잘 알아야 그게 정치입니다. 말하자면 정치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론뿐만 갖다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고 해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언론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음악은 어떻게 해서 이제 대포가 되고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국민의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에 들어가 있는 거지. 정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국회 가야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음악 만들고 작곡하고 대화하고 또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대리인 강의는 이것이 정치입니다. 수면이 안 된다거나. 또 이 불안하다는 공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음악이 치료용으로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질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질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이 음악뿐이 아니라 방송 출연이라도 여러 가지가 해서 책이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래서 나는 국민들에게 엔터테인먼트처럼 그야말로 탤런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탤런트, 국민들의 모든 것을 예술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을 망라해서 내가 이름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것이 다음 대선에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죠. 이 음악이 유세송, 유세송으로도 나갈 수도 있죠. 선거법 적용하지 않는 한도에서 요거 말고 몇 가지가 동방이등불 음악도 있을 거고 한 몇 가지를 녹음하니까 그 음악들이 이제 유세송으로 나갈 겁니다. 유세송.